오늘은 실제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타자는 키보드는 계속 누르다 보면은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일단 요거를 검색을 하나하나 해보는 게 좋겠죠.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마우스 커서 마우스인데 전에 커서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이 마우스 모양이 이 갖다 댈수록 손 모양으로 바뀌고 이럴 경우에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탕화면이라고 있는데 바탕화면에서 이 클릭을 두번 해야 이게 실행이 돼요. 근데 아빠 같은 경우는 클릭이 잘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이 손목을 책상에 탁 놓고 이 마우스를 움직여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빼기 그리고 네모 두 개, X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최소화라고 해서 이 빼기는 요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일로 나왔는데 요걸 한번더 누르면 다시 나와요. 끄는 게 아니고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그 네모는 뭐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길게 그리고 최대 그리고 오른쪽 끝에 X가 끄는 거 끄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내렸죠. 유튜브를 다시 올려서 여기 이제 검색이라고 네모나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그냥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커서입니다. 커서. 그래서 지금 최저시급이 올랐대요. 그래서 2022년 최저시급 여기 조금 연관 검색어들이 쭉 나옵니다. 남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거라던가, 예를 들면은 최저시급을 이렇게 써도 되고, 나오면 여기를 왼쪽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마우스로 왼쪽 버튼 한번 누르면 최저시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위에는 보통 광고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현주는 뭐하지? 그러면은 요거는 개인 유튜브고요. 채널 A라던가 YTN 뉴스 이런 데 뉴스에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YTN 걸 한번 본다. 광고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비바스틴!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5431은 벌써 이런 거 먹을 뛰어넘을 수 때요? 있는 건너뛰기가 가능한 아직 광고라고 눈도 합니다. 좋고, 피부도? 그거를 내년도 건너뛰는 게 최저임금이 9천 화면에 원보다 조금 나온다고. 넘는 수준에서 어떤 거는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건너뛰기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그 광고가 몇십 초짜리가 끝나야지만 되는, 그게 이제 랜덤으로 무작위로 유튜브에서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국사. 지금 이거 좀또 나왔죠? 영어잖아요. 영어 알파벳이 영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한영키 누르라고 했죠? 한영키를 한번 누르면 한글로 되죠. 그리고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이렇게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글을 눌렀으니까 요즘에 뭐가 재밌을까요? 제가 전에 진보하고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진보란 뭘까? 진보주의라고 하거든요. 진보주의란 뭐냐? 여기 예를 들면은 도대체 우파가 뭐고 좌파가 뭐야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봤는데 이제 아빠가 이명박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업적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 다 있죠, 누구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알았던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업적 정리도 예, 개인 사람들,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KBS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도 있고 물론 모든 것들은 이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노무현이 있는데 노무현 죽이기는 뭐냐? 노무현 죽이기에 대한 관련 검찰 언론의 노무현 죽이기 MB가 죽였냐 뭐 그런 말들도 있고 다뭐 의혹이죠. 그리고 과거에 좋아하는 또 주현미다. 아 이분은 본인이 TV 주현미TV라고 해가지고 그 본인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유튜브를 처음에 눌렀을 때 주현미TV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주현미 그 아주머니가 한 영상이 뜰 수가 있어요. 새로운 소식도 받게 되고 그리고 주현미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여기 돋보기 모양의 검색이거든요. 검색을 누르면 이게 또 다시 눌러지고 이 주현미 TV에서 올린 말릴 수밖에 없는 등장입니다. 말려야 해. 엄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초등 수학을 다시 배우고 싶다면 초등 영어, 뭐 수학 이런 것도 검색을 해보면 좋겠죠. 여러 선생들이 학원 강사라던가 선생들 출신들이 보통 이렇게 만들거나 개인들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쉽게 풀이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등 영어. 여기도 뭐 초등 필수 영어 이런 거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Language Academia. Practice makes perfect. That's great. 멋지다. That's great. That's great. 이걸 하려면 일단은 이걸 읽을 줄 That's 알아야 great. 되니까.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뭐냐? 일단 여기 배너라고 하는데 요거를 누르면 원래 메인 처음에 하면 넘어가고요. 오늘 한 거는 뭐냐? 마우스 왼쪽, 오른쪽부터는 거의 누를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 걸 누르면 뭐 뒤로 가겠다, 저장을 하겠다, 인쇄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차차 알아가면 되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마우스 왼쪽 버튼만으로 이 검색을 눌러가지고 아까 검색을 했던 그런 거 눌러보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클릭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뒤로 가겠다 그러면 아까 화살표 아 이걸 안 알려드렸구나. 지금 여성가족부를 검색을 했는데 이거를 백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어요.
눌러도 되고 길게 눌러도 돼요. 가수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길다. 이것도 지워야 되잖아. 그럼 여기 클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되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누르 꾹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긁어집니다. 파랗게. 이거를 떼고 딜리트 한번 딱 누르면 딱 지워지고 뭐 이런 게좀 있고. 그리고 여기 키보드 모양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키보드 모양 나왔네요. 한번 누르니까. 그죠? 이게 조금 더 크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로 보는 게좀 편하다 그러면은 키보드 모양이죠. 여기에서 아까 뭐 주엽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읓, 추, 히읗, 여, 니은, 미음, 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엔터. 아 이건 시프트구나. 엔터는 없네요. 여기는 엔터가 없고 엔터는 여기서 돋보기. 아니면은 여기가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엔터를 쳐도 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를 빼겠다. 이게 지금 여기 그 커서가 사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꾹꾹 누른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X 끄다. 아, 좀 어려울 텐데 반복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나을 것 같고, 좀 이런 거 말고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다시거나 직접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 이 유튜브는 부모님들도 개인이 만들 수가 있고요. 내가 촬영한 산의 풍경이라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 그런 것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해서 올릴 수가 있고 바로 뭐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개인 취미생활로도 할 수가 있죠. 큰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농사 관련돼서도 핸드폰에다 목걸이를 달아서라도 촬영을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조작을 하는 방법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풍경들을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습으로 검색을 해봐야죠. 다시 검색에 가서 이 비후성 심근증 셀트리온에서 그 약을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던 셀트리온과 이게 원래 병은 심근증인데 이 특이한 이름들은 그 간단하게만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뭐 비후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임상 중, 임상 시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슈화되고 있는 게 3% 팁인데 이 경제 팁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어요. 뭐 주식에 관련된 거라던가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독을 누르면 저는 구독 중이라고 돼 있죠. 이 내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3프로TV에 연관 검색어가 쭉 나오죠. 알아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다. 그러면은 이 대선 특집으로 토론을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쭉 보면은 바로는 안 나오는데 안철수 이것도 클릭해서 이 바로 밑에 있긴 있지만 심상정 이 사람들의 모든 그 가치관이라던가 어떤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정말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어떻게 국가를 살릴 수 있는지, 이끌어갈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저는 다 봤습니다. 그 예를 들어 하나를 봤다. 광고 지나가고 여기 소리 음소거 이거 안 알려드렸구나. 음소거 끄는 거고 이거를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해가지고 지난 연말 세 명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경제 유튜브 채널 3% 이걸 눌러서 건너뛰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끄나고 전문 용어까지 사용하며 경제 관련 식견을 뽐냈던 이 후보에 비해 윤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대안 대신 두루뭉술한 답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